진해 청년 핵신학조가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개강식을 가지고 제2기 신임생 서무명을 맞이했습니다. 진해 청년 핵신학조는 24일 오후 2시 진해 여자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2기 오픈식과 함께 제1기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진해 청년 핵신학조는 등록금과 학교, 교수가 없는 산무학교로 알려진 가운데 학생 스스로 지역 이슈를 진단하고 창업과 창작의 꿈을 펼쳐가는 민간 주도의 학교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하지? 그러니까 변하지 말아야 될 건 조금 있어요. 그거 말씀드립니다. 그거 조금 멋있게 보이려고 철학이라고 얘기했고요. 이번에 소류한 일기생들은 멀리 독일에서부터 런던, 부산, 진주, 울산, 창원에서 학교를 다니던 청년들로 구성돼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끝까지 수료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개교한 제2기 청년 핵신학교는 앞으로 매주 주말에 진주, 부산, 창원, 마산 등지에서 온 약 20명의 청년들이 모여 각자의 꿈을 펼치게 됩니다. 진해 청년 핵신학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청년 핵신학교는 지역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고 생각하는 곳이면서 인문학적인 지식을 통해 핵심적인 사고를 배양해 보다 살만한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청년들의 실험실 같은 곳입니다. 진해 청년 핵신학교 제1기 수료생 중 박준용 군은 크랩은 청년의 욕구를 실험하는 제대로 된 곳이다. 이 실험실이 서울도 부산도 아닌 진해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자는 나에게 크랩은 반전이다. 크랩은 허들을 넘는 도전을 배우게 한다라고 말했으며 또는 다양한 친구들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해고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청년 핵신학교는 현재 경남 거창에서도 제1기가 오픈되어 있고 함안군은 올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오픈할 예정이며 앞으로 진해크랩 서울 캠퍼스가 오픈될 것으로 보여 경남 진해를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코 경남 오은근 기자입니다.